와, 냄새 장난 아니다.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자요. 아, 벌칙이 아니라 짜란짠짠짠. 미라클 베리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을 먹으면 신맛을 단맛으로 느끼게 해준대요.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이 레몬이 방금 전에 엄청 셨는데 이걸 먹으면 이게 엄청 달게 막 진짜 뭐꿀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연 과일인데 그 과일로 만든 약간 캔디입니다. 요거를 씹어 먹으면 안 되고 입안에서 녹여야 되는데 한 3, 4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운동하고 살 빠지셨어요? 몸무게는 크게 감량되진 않았는데 체형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래서 약간 이티 같은 체형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뭔가 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 물론 체육관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들 비웃지만 근데 진짜 바뀌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똠양꿍이나 팟타이 태국 음식도 먹어줬어. 똠양꿍 며칠 전에 먹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친구가 홍님 정말 잘생겼다는데요. 역시 좋은 친구로 되셨군요. 분명히 좋은 분이실 것 같습니다. 홍님 영상 보면서 5kg 뺐습니다. 와, 대박. 저도 못하는 걸 하고 계시군요. 화이팅! 됐다. 자, 이제 한번 레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렸어요? 네. 신맛을 단맛으로 느끼게 해주는. 뭐, 매운 걸 먹으면 덜 맵게 느끼게 해주고,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신 것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거 리얼 사운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안 줘. 정무선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괜찮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안 시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는 진짜 엄청 신맛만 느껴졌다면 지금은 살짝 시큼하긴 한데 엄청 달아. 엄청 달아. 그래서 약간 레모네이드 먹는 레모네이드 같은 거 먹는 느낌?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경험해드리고 싶다. 뭐지? 경험시켜드리고 싶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런 걸 먹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몬도 있고, 초록사과, 그 딸기, 고추, 치즈,
파인애플. 좀 뭐지? 등등. 비네가르가 뭐지? 아, 피클. 비네거. 아, 식초. 비네거 식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네거르. 아. 요 사탕 안 팔 걸요? 저 이거 직구로 구매했거든요. 매운 거 가능합니까? 칠리 페퍼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지속 시간 30분. 아니 이게 안 매운 고추잖아요. 근데 안에 분명 매운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 매운 성분이 달게 느껴져서 약간 위에 설탕을 아주 살짝 발라놓은 걸 먹는 느낌이에요. 파프리카 같은 맛이에요? 파프리카보다 더 달게 느껴져. 아 그래요? 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어 사탕 먹고 식초 한 숟가락 먹어봐도 돼. 근데 식초를 한 숟가락을 먹으면 이런데 별로 이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좀 희석을 해서 먹어볼까요? 식초를? 이거 지금 몇 알 들어있지? 10개. 10 알 들어있는데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가 한 $19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아 만 원이네. 아 싸지 않구나. 한 알에 1,000원 정도 하네요. 아 그러네. 근데 나 엄청 싹 먹었네. 초록사과. 초록사과. 하나도 안 신데요? 하나도 안 신어. 그거 엄청 새콤한 사과예요. 단맛이 있는데 엄청 새콤한 사과. 아마 그냥 원래 그거 줬으면 자기 안 먹었을걸요. 자기 신거 엄청 싫어하죠. 근데 그거네. 그걸 알겠어 이제. 그 신맛이 단맛으로 느껴지는 그 단맛이 그 단맛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약간 뭐 꿀이나 설탕이나 그런 거랑은 살짝 다른 종류의 단맛인데요. 자기가 그렇게 사과를 와장와장 씌워먹는 게 신기하다. 특히 그 사과를. 아 참 누구 후원하셨던 것 같은데. 김동영님 천안 후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식초 한 방울만 먹어주세요. 여보 식초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짜잔. 현미식초. 맛없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다음엔 사과식초를 삽시다. 어 거기 과일 안 뿌려지게. 아 그럼요. 정밀하게. 스푼 너무 작지? 내 마음을 담았어요. 조금만 먹으라고? 신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아니 신데 그냥 아까 먹었던 딸기 주스 정도? 어 그거는 그냥 그냥 산미 살짝 있는 산미잖아요. 괜찮은데? 이거 음료수 왜 매운맛은 어떨까? 아니 날 위한다면서 이거 가져와놓고 그래서 매운 것도 막 가져오고 아 참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한번 먹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홍사운드 옆에님 4,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어머니가 너도 홍사운드 영상 보냐? 그렇게 취향 안 맞는 어머니랑 통하네요. 진짜 한 방울만 먹어봐요. 짜잔. 안 매운데요? 이거는 많이는 안 매운데 신맛이 있잖아요. 스리라차도. 아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매운 맛 자체가 안 느껴지는데 거의. 매운 맛. 웃기다. 여기서 안 매웠거든. 여기 넘어가서 여기가 매워. 여기가 매워. 혀가 마비가 되고. 엄청 웃기네.
설명서. 아, 설명서. 까나리 액젓은 없습니다. 짠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600원 앤 페이퍼 레시피. 이거는 비건 식품이에요. 다 먹었다. 아, 엄청 배부르네. 오늘 낙곱새도 먹고 레몬도 먹고 식초도 먹고 많은 음식들을 먹었네요. 맛있게 잘 먹었고 그래서 12시 5분이니까 12시 10분까지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또는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생일은 7월 19일입니다. 아, 음료수 아까 먹었어요. 짜잔. 입짧은 햇님이 자꾸 출연하고 계세요. 근데 컵 너무 좋아요. 아, 그 뭐지? 황금 올리브 치킨 댓글에 입짧은 햇님께서 막 이제 컵 뭐 귀엽고 소리 정말 죽인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밑에서 싸움이 났더라고. 그 남의 유튜버 영상에 댓글 달지 말라고. 매너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저는 유튜버님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좋아하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아하니까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아, 청주 살고 있습니다. 맛있죠? 네. 낙곱새 맛있다고. 많이 안 매워서 좋아요.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낙곱새. 앞으로 과일 먹방도 해주세요. 네,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만두 드셔도 안 매울까요? 아니, 그거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라서 먹으면 안 돼. 저 그날 미친만두 먹고서는 진짜 한 3, 4시간 동안 이러고 누워있었다니까. 운동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다시는 경험하기 싫습니다.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진짜 병원 가야 되는지. 면 먹방 해주세요. 아까도 우동면 우동사리 먹었습니다. 어금니에 마이크 있으시다는데 맞나요? 네. 햇님이랑 동시간대에 방송하셨어요. 언제 해야 되지 나는? 아까는 벤츠님이랑 겹친다고 어떤 분께서 그러시고 하기 시작하기 전에 햇님 하고 계셨어요? 홍 한번 해주세요.